안녕하세요. 유기섭입니다. 오늘은 이제 3월 달에 이어서 두 번째로 2017년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코칭해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테라에서 제공하는 컨설팅 범위가 총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현장 실사 컨설팅이 있고, 그 다음에 매칭 컨설팅,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예산을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이제 맞춤 전략, 사업 신청 방법이 평가 코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평가 준비를 위한 맞춤 코칭, 그 다음에 사후 관리와 관련된 관리 운영 코칭이 큰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고요. 오늘 하게 될 카테고리는 세 번째 맞춤 전략 수립 및 사업 신청 방법 코칭 중에서 사업 신청서 작성 지도 및 검수 코칭에 관련된 내용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크게 주요 작성하실 때 고려하실 사항이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술 지원 수준이 현재 제품과 얼마큼 차별화되느냐, 그리고 기존 제품과 달리 얼마큼 도전적이냐 하는 걸 이제 명확하게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얼마만큼 이제 과제를 할수 있는 준비를 했느냐 하는 것들도 평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표 및 연구 내용 설정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것을 개발할 것인지, 어떤 것들을 연구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시장 규모라든가 국내외 경쟁 기술 목표 설정 등이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요것은 이제 사업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하고 수출 및 고용 계획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보강이 된 내용들입니다. 특히 뒷부분에 가시다 보면 설명이 될 텐데, 이 사업화와 관련된 부분하고 수출 및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 지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는 크게 파트 2, 그 다음에 세부 설명 자료, 그 다음에 파트 1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파트 1은 이제 온라인으로 입력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이제 과제 기본 내용하고 과제명, 개발 기간, 뭐 개발 기술 개요 및뭐 사업비 총괄, 참여 연구원 현황,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파트 2하고 세부 설명 자료로 작성이 된 파일을 업로드할 때 온라인 상태에서 입력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별도로 작성하시는 건 아니고요. 일단 파트 2하고 세부 설명 자료를 먼저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파트 1은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파트 2는 하고 세부 설명 자료는 2016년도 올해부터 새로 이제 적용이 되는 방법이고요. 파트 2는 기존에 2016년도에서는 파트 2 세부 설명 자료가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요번에 17년도부터는 파트 2하고 세부 설명 자료로 이제 파일을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파트 2는 창업 과제인 경우에는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장 중요한 기술 개발 필요성, 그다음에 개발 목표 및 내용, 개발 방법, 사업화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요약 핵심적인 사항들을 요약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설명 자료에는 파트 2에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2 사업계획 작성은 파트 2를 먼저 작성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부연 설명인 세부 설명 자료를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 결국은 이게 사업비 예산이죠. 예산을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파트 1을 이제 온라인상에서 입력하시고, 나머지 파트 2하고 세부 설명 자료를 파일로 업로드하시면은 사업계획 신청이 이제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올해 3월 3일에 공고된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사업의
관리 지침이 중에서 관리 지침 중에서 이제 평가 항목들, 평가 서식에 대해서 제가 좀 일단 뽑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평가 서식은 이제 평가하시는 평가위원들이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이 양식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제 결국은 이제 체크 항목이죠. 체크 항목을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사업 계획서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기술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평가를 하는 양식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체크하는지를 보시고 나중에 사업 계획서에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신청 자격에 대한 사전 검토표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관보다는 이제 신청하는 기업에서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신청 자격이 되는지, 그 다음에 기존에 개발했던 지금 신청한 과제가 기존에 개발했던가 또는 기존에 사업비로 지원이 되었던 대상이었는지 하는 것들을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사항을 불이행했는지, 이것은 결국은 이제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외 책임자가 기술료 납부나 뭐 사업계획서 제출, 성과 활용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였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 제한 여부, 또한 이런 것들은 참여 제한 대상인지도 이제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부도나 휴업, 폐업 또는 채무 불이행, 부채 비율이 1000% 이상, 그 다음에 전액 자본잠식 상태인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기청 과제인 경우는 이제 두개 과제 이상을 동시에 주관기관으로서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제 뭐 창업 과제 같은 경우는 총 4회 이상 초과해서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졸업제인데 졸업제나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는지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적정으로 나와야지 하나라도 부적정으로 나오게 되면 신청이 나중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먼저 한번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해당하는지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는 이제 서면 평가. 이제 사업 서면 평가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접수증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서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서면 평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항목을 보게 됩니다. 일단 사업계획서 필수 검토사항 윗부분, 이것은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목적하고 세부 과제 신청한 과제가 과연 부합이 되는지, 여기서 이제 적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요세 가지, 그 다음에 유사 중복성, 기존에 생산했던 제품과의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기존의 개발 지원 과제와 유사 중복성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세 가지 항목 중에 하나라도 부적합으로 나오게 되면은 일단 과제 이 자체는 이제 탈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두 다 적합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적합이 된 경우에 사업계획서 세부 내용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평가 항목은 일단 첫 번째 기술성 항목을 평가합니다. 기술성 항목 중에서 이제 3-1을 보시면 주관 기관과의 보유 기술 수준, 뭐 연구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구 인력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상에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술 개발 목표 및 개발 방법. 그다음에 개발 기간의 적정성. 개발 기간이 과연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뭐 사업 공고 사항으로는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뭐 2년을 했다든가 아니면 기술과의 목표와 방법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해서 정보를 충실히 조사하였는가. 이 내용들은 사업 계획서에서 다 기술을 해야 될 내용들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다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규모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집행 계획이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성 평가 항목에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가 점수는 전부 다 50점 만점이고요. 그 기술성 항목 50점 만점, 사업성 항목도 50점 만점입니다. 사업성 항목은 여기서 이제 올해 추가되거나 강조했던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화 역량입니다. 수출 가능성이 있는지,
과연 정부에 지원했던 지원 사업비로 과연 수출이 가능한 건지, 특히 내수보다는 수출을 위주로 이제 많이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고용 친화도. 고용 친화도란 이제 과제를 수행한 동안에 연구인력을 어느 정도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고용을 한 다,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어느 정도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과거에는 이 고용에 관련된 부분이 가점 사항이었는데, 이제는 가점 사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안 들어간 대신에 평가 지표에 평가 점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 부분하고 글로벌화 역량 부분을 올해는 상당히 강조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면평가표에 의해서 100점 만점에 60점을 초과해야지만 서면평가에서 합격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60점 이상이 맞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현장평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장평가는 전문기관에서 이제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사업계획서에 제출했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과연 와서 어떤 것들을 확인하는지 이제 확인 평가 서식이 있습니다. 이게 평가 서식인데, 자, 일단 기본 자격,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접수할 때. 자, 그것을 이제 해당되는지 그런 증빙을 갖추어야 되고요. 해당이 되면 이제 0으로 체크하게 되고, 아니면 X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고에 적합한지. 자, 공고의 적합도는 결국은 최근 연도에 부채 비율 1000%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였죠. 그러니까 이제 1000% 미만 중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되어 부채비로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격 조건, 인허비즈라든가 뭐 기업부설연구소가 필요한 대상이면 기업부설연구소가 필요하든지 이러한 것들에선 자격, 공고상에 나와 있는 자격들을 체크합니다. 자, 그다음에 기술 개발 능력을 평가하는데, 자, 기술 개발 실적은 이제 관련 출원 특허 관련해서 등록된 내역이 몇 개가 있는지, 출원 내역이 몇 건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인증 내역이 어떤 몇건 있는지, 그 다음에 상을 받았다면은 어떠한 상을 받았던 내용들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연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개발을 해서 실제로 얼마만큼 실적으로 나타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평가하기는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역량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 역량은, 자,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뭐 3%인지 5%인지 전체 매출액 대비 이제 그런 비율을 이제 기재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세무서나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세무서나 회계사를 통해서 그 증빙하고 그 다음에 그 퍼센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기업부서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원이 거기에 이제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이 이제 기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연구시설, 장비 보유 내역 등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연구시설 장비 보유 내역은, 이것은 이제 기존에 그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현물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기 보유 연구시 장비나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보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기자재를 과연 보유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가점 사항 중에서 변경된 부분이,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면 가점이 플러스 2점이 됩니다. 벤처 기업은 플러스 1점이 되고요. 이게 총 플러스 5점이 최대 총 5점인데, 올해부터는 이제 기업 부설 연구소가 이제 플러스 가점 2점이 더 추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과제를 지금 중기청 과제를 진행하시려면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실제로 굉장히 필수 요소로 보시면 됩니다. 실 나머지 항목들을 쭉 보시면은 오늘은 빠져있지만 가점 요소 중에서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그다음에 여성기업, 그다음에 내일 채움 기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가점들이 붙는데, 실제로 가점을 5점을 다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5점을 채우려면은 미리 사전에 이제 특허라든가 이런 걸로 직무 발명 보상 기업이라든가 기업부서 연구소, 그다음에 벤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가점 5점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보호 수준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술 보호 수준은 뭐냐면 보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된 내용들을 과연 기업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보안 절차와 보안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체크하고 있는데, 일단 보안 규정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업이. 그 다음에 이것을 과연 실적, 시행을 했느냐, 그 다음에 시행에서 어떤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일단은 체크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장 평가는 거의 다 서류로서 이제 증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보안 규정이라든가 거기에 실제 집행했으면 어떻게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시행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했느냐, 이건 이제 DRM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보시면 알죠, USB나 이런 것들로 복제가 안 되게끔, 복사가 외부로 복사가 되지 않게끔 보안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이러한 그 그룹웨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 전체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안 솔루션 도입도 상당히 향후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중요 자료를 백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료, 기술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광범위하고 과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고 기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전산으로 다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은 전산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직접 보여주고 설명을 해줘도 무방합니다. 대신 이제 향후 이제 기술 보호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점점점 강화될 내용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의외로 많은 기업이, 중소기업들이,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실행을 하지 않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강조를 해서 좀 차별화되는 내용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좀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장 평가 시에 또 페이지 이제 사업화 능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화 능력은 기존에 제품화 되었거나 서비스로 개발이 된 실적이 있는 것들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회사에서 개발했던 제품이라든가 어떤 서비스들을 어떻게 론칭했던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건수를 적고 사업화했던 실적들을 적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빙들을 뭐 매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 생산시설은 이제 생산시설을 또 생산 계획을 만약에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뭐 외주를 주든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로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든지 그런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생산 설비라든가 이런 보유 현황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이제 준비하시면 되고요. 또한 수출 실적은 향후 이제 최근 3년 동안의 수출 실적을 일단 확인합니다. 요것은 이제 수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에 이제 기재된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사업 계획서 내용을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의 수출 실적을 이제 확인합니다. 그리고 고용 실적도 마찬가지로 사업 계획서에 기존에 직전 연도에 고용 실적하고 그다음에 향후 고용 계획을 적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고용 실적에 대해서 3년간 고용 현황을 4대 보험을 기준으로 이제 확인합니다. 자, 그다음에 고용 유지 방안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일 채용 공제라든가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한 실적이 있느냐, 그다음에 과연 가입을 했으면 몇 명이 가입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성과 공유 협약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뭐냐면 만약 기업이 적정 이익이 났을 때, 적정 이상의 이익이 났을 때 그거를 같이 이제 근로자들과 이제 그 이익을 쉐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삼성이나 뭐 이런 데서 대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죠. 이제 PI라든가 이런 내용들인데, 성과를 과연 공유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에 따라서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직무 발령 보상 규정을 두고 과연 실행을 하느냐.
그리고 기타 이제 복리후생에 관련된, 이제 고용유지에 관련된 기업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있으면 그걸 이제 기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쓰는 내용들은 이제 평가 현장 조사 시에 평가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맞춰 가지고 미리 사전에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이러한 내용들이 사업계획서에 일단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복리후생 관련된 부분은 이제 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호회 모임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뭐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기업에서 기재할 수 있으면 다양한 내용들도 기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항목은 과제 중복성. 이것은 앞에서 이제 물론 이제 체크하지만 이제 회사에서 기존에 개발했던 제품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국가연구개발 과제, 중기청 아닌 다른 뭐 미래부라든가 산업부에서 봤던 과제나 이런 것들을 중복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 중복성에 문제가 되면은 무조건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기존 개발 제품이다 그러면 개발 제품에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하고 도전적인 어떤 내용들을 넣어서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를 신청하셔야 되고, 기존에 개발된 제품을 그대로 만약에 과제를 신청하시게 되면은 탈락할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계상은 이제 사업비 이제 계산 기준이 적합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사업비 관련돼서는 따로 이제 기회가 되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뭐 현물에 대한 비중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구 인건비에 대한 계산 기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지켰느냐 하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키지 않았으면 이제 예산이 삭감이라든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현장 조사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대응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대응 평가는 크게 기술성 30점, 그 다음에 사업성 65점, 정책 부합성 5점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이제 기술성 부분이 오히려 올해부터는 많이 이제 좀 작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화 관련된 내용이 점수가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내용을 좀 보시면 이제 창의 도전성이 있느냐, 기술적 난이도가 뭐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15점, 탁월한 경우에 15점을 이제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 개발 방법이 구체성.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과연 대응 평가할 때 기술력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실적 등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현장 평가 시에서 확인했던 내용들을 점수를 일부러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응 평가가 결국은 발표 평가인데, 발표 평가의 점수 비중이 의외로 이제 현장 평가에서 많은 부분을 한 50%, 좀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를 절반 정도를 현장 평가의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대응 평가의 이제 그 평가의 비중을 많이 낮추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응 평가보다는 오히려 현장 평가, 그다음에 오히려 그 앞에 사업 계획서, 그다음에 과거 실적 증빙 이러한 것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으면 이제 실제로 그 과제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화 계획은 이제 목표 시장이 얼마큼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 있는지, 사업화 계획이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과연 이 회사는 제품이나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할 실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화 역량은 30점으로 굉장히 비중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과연 글로벌로 진출 가능한 건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결국은 수출이죠. 수출 실적이 과연 있느냐, 그 다음에 수출 관련된 인력이 있는지, 결국은 이제 마케팅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인력들이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타겟을 하고 있는 해외 시장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현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현지에 어떻게 수출망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평가합니다. 상당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기술 개발 부분하고 관계가 없다고 볼수 있지만 실제로 중기청에서 원하는 거는 기술 개발 사업비를 가지고 연구개발비를 가지고 결국은 실적 수출이나 이러한 많은 기업들이 수출이라든가 이런 실적으로 가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을 많이 비중을 둬서 이제 과연 실제로 판매할 수 있고 수출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이제 주로 기술 개발 사업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화 계획이라든가 해외 수출망 확보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과거와 달리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셔야 됩니다. 그 대면 평가 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에도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을 때 과연 적절하게 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고용 친화도 부분이 이제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 친화도는 신규로 어느 곳 고용할 것이냐, 고용 성과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0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중이 글로벌화 역량과 고용 친화도가 합해서 50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정책 부합성, 신성장 동력 및 미래 성장 동력에 적합하냐. 이것은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기술 로드맵이라든가 이러한 국가의 기술 로드맵과 과연 어느 정도 매칭이 되어 적합하냐. 방향성이 맞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하실 때 유효하셔가지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것은 이제 마지막 사업성 심층 평가표인데 앞에 내용하고 약간 대동소이하지만 요거는 이제 대응 평가가 없이 현장 평가 시에 사업성 심층 평가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출 기업 기술 개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케이스에 속하는데 대응 평가가 없는 대신에 대응 평가와 유사하게 사업성에 대해서 좀더 심층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찬가지로 글로벌화 역량이 만약에 미흡으로 만약에 나오게 되면 8점이죠. 여기서 20점 만점에 8점이 되게 되면은 8점 이하가 되면은 다른 점수에 아무리 높게 나와도 일단 탈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화 역량을 굉장히 올해부터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걸 유의하시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면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계획서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크게 파트 2와 세부 설명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각 공고에서 공고된 그 사업에서 공고된 양식을 다운 받아 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뭐 유사하다고 하더라 하지만 그 이전에 썼던 양식들을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 타겟을 하고 있는 그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에 공고에 나와 있는 그 사업 계획서를 양식을 다운 받아서 이제 거기에 작성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가끔씩 양식이 약 중간중간에 사소하게 틀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양식을 쓰게 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식 자체를 재사용하지 마시고 항상 양식은 새로 최종 공고에서 공고됐던 내용에서 다운 받아서 꼭 쓰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크게 파트 2는 크게 기술 개발 개요 및 필요성. 그러니까 왜 결국 이제 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기술은 어떤 것이고 왜 필요하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술과 목표 결국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는 어떠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과 방법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프로세스와 절차를 거쳐서 그 제품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들을 기술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화 계획은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어떻게 우리가 팔을 것이냐, 제품을 해외나 양산을 어떻게 할 거고, 해외 시장에 어떻게 진출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재하게 됐습니다. 이게 파트 2 내용은 전체적으로 지금 창업 과제인 경우에는 5페이지 이내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분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다 쓰기에도 양이 너무 작을 정도.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죠. 5페이지 내 채우려면 상당히 그
지면에 대해서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인데, 일단 5페이지 이내로 기술하셔야 되고, 그 외에 여기서 다 쓰지 못했던 내용들은 세부 설명 자료에서 일단 그 내용을 보충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 설명 자료는 크게 세 가지. 기술 개발의 독창성, 차별성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개발 관리 체계. 이건 기술 개발 관리 체계는 각종 수행 기관, 주관 기관도 있고 참여 기관, 뭐 위탁 연구 기관도 있을 수 있죠. 각각의 기관들이 어떠어떠한 분야를 어떻게 나눠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 어떠어떤 일정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연구 인력은 주로 여기 참여한 연구 인력들은 어떠어떤 인력들이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이것을 개발하기 위한 이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술하셔야 됩니다. 또한 연구시설 장비 보유 및 구입 현황도 마찬가지로 현장 평가 시에 평가 내용이 들어가 있듯이 연구시설이라든가 장비를 과연 그 기술 개발에 관련된 시설이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기에도 장비 보유 현황에도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 장비는 많이 기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이후 계획은 기술 개발 이후에 국내외 주요 판매처 어디에 판매할 것이다. 국내 해외 구분하셔 가지고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및 미래의 국내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자, 이 국내 시장 규모를 만약에 너무 작게 쓰시게 되면은 성장성이나 적정성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현장 평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현장 평가의 평가 항목 중에 시장 규모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것들도 규모를 좀 크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외 주로 경쟁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화 계획, 어떤 절차, 어떠한 단계로 우리는 사업을 할 거고 기대효과가 매출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이제 기술하시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현황 및 기대효과. 이거는 계속 나오듯이 이제 고용에 대해서 현장 평가에서도 확인하고 대응 평가에서도 확인했듯이 이 고용을 현재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과연 이 기술 개발이 끝나면 고용 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 할 것이고 어느 정도 인원을 채용할 것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셔야 됩니다.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기술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실무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파트 2-1, 파트 2에서 이제 첫 번째 항목 기술 개발의 기여 및 필요성입니다. 자, 여기에 그 보시면 작성 요령이 있고 그 아래에 이제 파란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제 실제로 사업 계획서 쓸때 작성하는 한 예제를 이제 제가 넣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기청에서 요번에 그 사업 계획서 샘플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내용이 충분하시면 그 사업 계획서 중기청의 사업 계획서 샘플 예제를 다운 받으셔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좀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기술 개발 기여 및 필요성은 이제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사업 계획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고 평가를 할때 평가위원들이 가장 먼저 보는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을 보고 과연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만약에 판단할 수 없다면 상당히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 단계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비전문가들도 쉽게 할수 있도록 쉽게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왜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지를 명백하게 기술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스토리텔링 전략이 들어가는데 일단 기존의 종료 기술이 A라는 종료 기술은 뭐 B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A라는 기술을 기술해 주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기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C라는 제품이, C라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순서로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통 창업까지는 0.5페이지 이내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0.5페이지 이내라면 상당히 양이, 부담이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다 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가급적 내용을 함축적이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기술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이 과제명은 가급적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개발하고자 하는 그 아이템이라든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이 함축이 되도록 풀어서 작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여기서는 기존의 B라는 문제점을 부각을 시켜서 이거와 다른 차별적 요소를 발굴해서 이제 부각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작성 예를 보시면, 기존의 A라는 기술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러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기술, 기존의 종류 기술에 대해 간단하게 기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존에 상용화된 A 기술은 이러이런 이제 뭐 문제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기술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안하려고 하는 새로운 기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이 되고, 해결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 하는 것들을 이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기술 개발의 목표.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다시 약간 중복이 되지만, 결국 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백하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한 최종 목표는, 작성 예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우리가 앞에 있던 문제점이 아닌 우리가 새로운 특화된 기술로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게 돼 있습, 해주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제목을 작성의 일을 보시면, 두 번째를 보시면 간단하게 제목을 기술해 주시고, 그 아래에다가 좀더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을 개발 내용들을 기술해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기술 개발 목표는 결국은 어떤 걸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지, R&D 쪽 관련해서 개발 결과물이 제품이냐, 기술이냐, 아니면 서비스냐, 그 다음에 적용 분야가 어디냐, 그 다음에 주요 성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차별화된 요소 중에서 가중치가 높은 성능 지표를 거기에 내용 중에서 세부 개발 내용 중에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장에는 이제 목표 달성도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많이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요 표는 양식은 일단 제공이 됩니다. 거기서 나와 있는 양식이고, 목표 달성도 지표라고 해서 이제 크게 성능 지표를 기술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정량적인 내용으로 이제 기술하셔야 되는데, 요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이 목표의 달성을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과제 성공 실패할 가능성이, 평가 시에, 최종 평가 시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성능 지표는 모두 다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결국은 과제를 시행하면서 여기 성능 지표는 결국은 다 만족을 해줘야지만 과제 나중에 최종 평가 시에 과제 성공으로 일단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작성하실 때는 좀더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성능 지표에는 이제 작성하는 평가 항목들은 뭐 속도라든가 뭐 소음이라든가 어떤 RF 출력 이런 식으로 객관화되고 어떤 평가 가능한 지표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위도 마찬가지로 이제 킬로미터라든가 dB, 데시벨 같은 이런 식으로 측정 가능한 평가 지표들을 쓰셔야 되고, 단위를 쓰셔야 되고요. 근데 최종 개발 목표, 과연 최종 개발 목표가 이제 개발했던
저희 제품들이 이 최종 결과물을 달성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나중에 외부 기관을 통해서 공인 인증 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한 리포트를 첨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최종 개발 목표를 과연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계 최고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다, 아니면 우리가 이 세계 최고 수준보다 더 우월하게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기재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가중치는 전체 합의 100이 되도록 조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효수는 이제 결국은 측정하기엔 샘플 실효를 말씀드리는데 요것은 최소 5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5개 이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실효수 5개 미만, 그 아래에 보시면 실효수 5개 미만 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지표 3에 3의 아래 표출력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측정 실효수를 뭐 5개 미만으로 해도 충분히 검증해서 판단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 평가 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 규격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한 그 표준 규격들이 있습니다. 뭐 KS나 뭐 ISO 여러 가지 뭐 각각의 그 항목별로 거기에 해당하는 규격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것들은 이제 컨설팅 하시는데 이뭐 평가 항목이 이 속도란 평가 항목이 과연 어느 시험 규격에 속하는지는 뭐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 규격이나 이런 방법들은 그 어차피 이건 기업에서 신청 기업에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그걸 이걸 기재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항목들 달성도 지표는 결국은 이제 총 5개 이상 총 이게 성능 지표가 총 5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상 객관적인 내용으로 이제 계량화되어 있고 정량화되어 있는 항목들로 기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실효수는 5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 가중치는 100 합이 100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규격은 이런 표준화된 규격을 따라서 이제 시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측정 결과를 어떻게 증빙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측정 결과의 증빙 방법은 크게 뭐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공인시험 인증기관을 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요것은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요. 특히 바우처나 이런 형태로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외 자체평가한 거는 가급적 객관적 이유가 없으면 자체평가를 인정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평가를 할수 있는 내용들은 딴 데서 테스트하는 데가 없던가 아니면 테스트가 불가능하든지 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왜 자체평가를 해야 되는지 사유를 명백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외부 기관, 뭐 학교나 연구소 등등이 있는데 지금은 보통 제가 추천하고 있는 건 가급적 많은 부분들은 웬만하면 공인시험 인증기관을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공인시험 인증기관은 자, 확인을 어떻게 하지? 어디서 어떠한 것들을 하는지를 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과연 어느 기관이 인증을 받은 기관이고 과연 어떤 아이템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아이템들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시려면은 저기 코라스에 가시면 여기 아래에 보시면 코라스.go.kr이라는 데 가서 시험기간 검색을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바우처 중기청 공고 중에 나와 있는 이제 바우처 기관들이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을 받는 기관 그 엑셀 파일이 있는데 그것에서 거기에서 검색하시든지 해서 일단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쪽 시험 기관에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과연 이제 이러한 내가 원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과연 시험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일단 좀 일이 많이 번거롭죠. 대신 이제 신청할 때 과제 신청 시에는 우리가 이거를 어느 특정 어떤 시험 기관을 특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럴 때는 해당 공인 시험 인증 기관을
뭐 구체적으로 쓰진 않더라도 공인 시험 인증 의 시험 성적서를 이제 제출하는 걸로 그냥 쓰시고요. 나중에 과제가 진행되는 도중에 웬만한 분야에 다그 기관들은 다 있습니다. 그 평가 항목을 있기 때문에 공인 시험 인증 기간을 과제 진행하면서 일단 수배를 하든지 아니면 바우처를 활용하셔 가지고 일단은 확정을 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목 성적표가 5개가 되면은 측정 결과의 증빙 방법도 마찬가지 5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 어떤 기관에서 하는지를 일단은 작성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한 군데에서 모든 걸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지표 1에서 5까지는 해당 특정한 한 군데에서 진행한다 하는 것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여기가 이제 요게 시효 적용 및 측정 방법이 요게 좀 보완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없었는데 요거는 이 시료를 어떤 상태에서 측정할 것이냐, 어떤 환경에서. 만약에 RF라 그러면 주변 환경의 측정 조건을 여기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별로 성능 지표별로 이제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온도라든가 습도, 그 다음에 동작, 이런 조건들을 이제 기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과연 어떠한 내용을 측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뭐라, 글쎄, 이게 참, 하여튼 좀,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성능 지표별로 이제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일단 기술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다성도 지표가 거의 한 페이지 가까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일단, 특히 최종 개발 목표, 이것은 중요하시게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최종 개발 목표를 밑으로 못하면, 외부 공인 시험 인증 기관에서 시험 성적서에서 이제 페일을, 만약에 성공을 못하고 페일로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최종 평가 시에, 실패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개발 목표가 과연 적절한지,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이렇게 수준을 낮춰버리고, 목표를 낮추게 되면은, 과제 선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일단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목표 달성도 지표는 전체로 기업이 작성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5가지 실효가 5가지 미만인 사유일 경우에 사유를 기재하고 그다음에 성능지표가 5가지 이상이 된다는 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코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 개발의 방법입니다. 자, 기술 개발 방법은 이제 이것은 이제 기존의 일단 이것은 핵심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최종 개발 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발 절차하고 어떠한 항목들을 외부 기관과의 업무를 어떻게 분장을 해서 할 것이냐 하는 개발을 할 것이냐는 방법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기술 개발 방법 요거는 실제로 만약 엔지니어가 있는 기업이라 그러면 요것은 크게 뭐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막 작성했던 가용치가 평가 항목 중에서 가용치가 높았던 부분이라든가 차별화 요소로 부각이 되어야 될 기술들에 대해서는 먼저 위에서부터 이제 앞쪽에 배치를 하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렇게 방법은 특히 주관기관 별도, 그 다음에 참여기관 있는 게 참여기관 따로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과제가 만약 1차년도 아니고 이 다연차 과제인 경우는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 이제 기술을 하시게 되면 되고요. 요 내용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해당한 기업의 그 엔지니어하고 충분하게 토의하면서 해도 충분하게 이제 작성해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업화 계획 요거 이제
앞으로 이제 제일 마지막에 파트 2에서 이제 끝부분을 다 왔는데요. 이제 사업화 계획은 올해부터는 이제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품화 및 양산, 수출, 고용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 현재 상태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양도 한 1.5페이지 좀 많이 이제 기술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품화 및 양산 판로 개척. 일단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제품화는 제품 개발 계획 옆에 보시면 그 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기업에서 그 개발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를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술하시기 힘들면 이렇게 표로 작성해서 하셔가지고 뭐 설계, 개발, 테스트, 양산 준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를 만드셔도 되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지면을 대충 표를 보고 양을 맞춰서 표를 활용하는 경우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양산 계획은 이렇게 제품 개발 계획에 맞춰서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 제품을 어떻게 양산할 것이냐. 만약 기구물이 있고 뭐 PCB가 있고 뭐 금형 이런 부분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오달 나가야 된다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이제 기구 설계는 어떻게 할 거고 PCB 양산은 어디서 어떻게 기술 뭐 개발하고 양산은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금형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서 그냥 기술하시면 됩니다. 이 양산 계획은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 기존에 기업에서 하던 활동 그대로 그냥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전략은 4P 전략의 마케팅의 4P 전략 제품, 가격, 프로모션, 그러니까 플레이스, 장소 및 이제 판매 채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셔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제품은 우리는 어떠한 제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이고 어떤 가격 정책을 쓸 것이고 어떤 식으로 프로모션을 할 거고 어떤 판매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샘플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중기청이나 뭐 이런 데서 나와 있는 샘플 예제를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을 이제 기술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은 이제 이건 잘 쓰셔야 됩니다. 의외로 뭐쓸 내용이 다그 얘기가 그 얘기 같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을 만약에 미흡하게 작성하시면 이제 탈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무리 잘돼 있어도 이 평가 점수가 만약 안 되면 일단 과제 자체가 탈락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기존의 것보다 자세하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예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외 마케팅 전략 제품 경쟁력으로 소제목을 달고요. 그 아래 각종 해외 박람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및 마케팅 추진 예정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단 조건이 이 뒤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해외 박람회고 어떠한 형태로 마케팅 추진할 것인지 가급적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 뒷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이 빠지게 되면은 앞부분은 거의 일반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 점수를 좋게 못 받을 가능성이 많죠. 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뭐 제품 경쟁력 홍보 및 마케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킥스타터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크라우드 펀딩들 있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우리가 언제 런칭할 계획이고 이런 실제 어떤 실적이 있는 건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뭐 온라인 만약에 온라인 입점을 만약 추진한다 그러면 뭐 해외 온라인 입점 추진으로 이제 온라인 유통 채널 확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온라인 뭐 이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체적이고 특정을 해서 이제 기술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은 실제로 수출 잠재력 평가 점수에서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기업에서 했던 어떤 이력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반영을 해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그 기업에서 아마존을 통해서 뭐 B2C로 어떤 물건을 판매한 실적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해 주시는 게 오히려 그 평가위원들한테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납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해외 시장 발굴을 위한 정보 수집 활동 체계. 자, 이거는 이제 해외 시장을 고객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그러한 것들을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일단 기술을 하시는데 국내 및 해외 박람회에 참가해 가지고 뭐 제품의 홍보에 바이어 니드를 파악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도 가급적 구체적으로 활동했던 내역들이 있으면 기술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뭐 요새는 뭐 검색 엔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의 키워드 검색 광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한 광고라든가 아니면 고객 유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또 하나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기존의 파트너들, 기존의 거래처들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비즈니스 확장을 유도한다고 기술하시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용 현황 및 이제 기대 효과. 자, 이것은 이제 현재 고용 현황 및 향후 고용 유지 및 고용 창출에 대해서 이제 쓰는 항목으로, 자, 이제 기업이 기술 인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R&D 성과를 어떻게 공유를 하고 있는지, 제도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과연 실행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 스톡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지, 뭐 직무 발명 보상 제도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내일 채용 공제 가입 이런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기술 개발 통한 고용 창출 효과 및 신규력 채용 계획은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 과제를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기술 개발 통해 개발자를 몇 명을 더 채용할 거고 공명을 제품 디자인 및 뭐 아니면 앱 디자이너를 0명을 채용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 유지를 위해서 복리후생 및 이제 뭐 이런 것들의 기업이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지 이건 실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중식이라든 간식, 뭐 야근 석식비, 그다음에 뭐 교통비 지원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동호회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공 서적이라든 관련 서적들 구입 비용, 아니면 뭐 자기 개발용 어학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기업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현장 평가 시에 그 평가 항목 확인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관련된 규정 및 실제로 집행했던 실적들에 대해서 같이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도 이제 한 예제로 이렇게 아래에 표시해 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일단 사업화 계획을 뭐 파트 2 를 일단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그 사업계획 세부 계획을 일단 세부 설명 자료를 다음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제 세부 설명 자료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 설명 자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그랬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개발 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입니다. 자, 세부 설명 자료는 보통 장수가 이렇게 뭐 15장 이상 아니면 무제한 이렇게 뭐 양이 많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양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제약상이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이제 세부적으로 앞에 파트 2에서 다 설명하지 못했던 기술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술 개발의 개요는 이제 착수 요령이 이제 개발 대상 기술의 개념도 구조도 프로세스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이제 기술하든지 또한 여기에는 이제 R&D 목적 그다음에 적용 대상 R&D 목표 수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제를 보시면 기술 개발 개요 요 아래에 이제 본 과제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슨 용도로 R&D 용도죠.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기는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는 것들을 기술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공용으로 이런 것들을 앞에 말씀드렸던 목적, R&D의 목적과 대상과 목표, 수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기는 지금 개발을 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기기는 어떤 용도를 가지는지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 기기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떠한 장점이 있고 기존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파트 2에서 미처다 쓰지 못했던 지면의 제약 때문에 쓰지 못했던 내용들을 여기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기기에 대한 개념. 이 기기는 여기 같은 경우 뭐 어떤 그 전체 프로세스를 나타내는데, 이 제품이나 기기나 서비스가 어떠한 개념이고 어떤 구조를 가지든지 이런 전체를 이 기기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그림이라든가 간단한 이제 그림이 들어가면 가장 좋죠. 그리고 그림이 들어가면서 그림을 설명하는 형태로 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의 독창성 및 도전성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기술적인 경쟁력이 무엇인지, 그것은 기술이 중요한 경쟁 요소, 그러니까 결국 차별성이죠. 차별성하고 독창성, 신규성 이런 것들을 기존 제품 대비 어떻게 나은지를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또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이 뭐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또 하나 가장 좋은 게 이제 기존의 제품들을 이제 표를 비교표를 만드셔가지고 실제 개발한 제품이 이러이러한 항목에서 여러 가지 옆에 이 각각의 비교 항목에서 우리가 우월하다는 거를 표로 만들어서 한 장으로 압축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가장 좋습니다. 그 외에 뭐 성능이 좋아진다든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지 이러한 것들도 같이 비교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 개발 독창성 및 도전성을 이렇게 어필하는 게 가장 그 사업 계획서에서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 기술 현황은 이제 트렌드 및 정부 정책 방향을 이제 보통 쓰시면 됩니다. 요것은 이제 이 아이템이 관련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상에서 어느 분야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향후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은 관련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뭐 디스플레이 쪽이다. 그러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가시면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그 로드맵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내용을 보시고 전체 시장 규모와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관련 산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이제 써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술 동향은 국내 각각의 국내 경쟁 업체들별로 이제 기술 동향을 기재하고 제한 과제와 기술적 한계성들, 그러니까 국내 경쟁 업체들 각각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제 비교가 가능한 경쟁 업체들을 기술하시고, 만약 A라는 기업은 어떤 제품이 있고 이 제품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거와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경쟁 제품은 간단하게 제품에 대한 그 사진까지 포함하셔 가지고 일단은 비교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외 기술 동향은 마찬가지로 국외 기술, 해외의 경쟁 업체들별로 이제 각각의 업체별로 이제 어떠한 대표 기술 제품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과 저희 기술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게끔 써주시면 좋고요. 요것은 앞에 보시면 그 기술 개발 독창성 도전성에서 나와 있는 성능 지표,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리선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이거는 이제 기존에 그이 기업이 기술 개발 능력을 과연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취득했던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선행 기술 외에도 또한 그 제품 그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특허도 같이 조사하셔 가지고 한 5개에서 10개 사이로 일단 리스트해 주시면 좋고요. 일단 그 크게 이제 여기서는 관련 기술 현황은 이제 트렌드를 먼저 써주시고 그다음에 국내 기술, 해외 기술 동향, 경쟁 업체별로 비교표를 만드셔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각각의 국내 업체, 해외 업체를 경쟁 제품하고 이제 사진을 넣은 일단 기술 동향하고 그다음에 장단점을 비교한 내용을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하나가 개발대상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은 그 직접적으로 이 제품하고 관련된 그 경쟁 관계에 있거나 선행에 해당하는 국내외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들을 검색하셔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요것은 이제 지재권 관련된 부분은 이제 특허 정보의 키프리스를 활용하셔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기존에 그 출원된 내용이라든가 등록된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용하셔가지고 지식재산권 관련된 내용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개발 관리 체계입니다. 요것은 이제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 각각의 기관 참여, 뭐 주관기관이 혼자라면은 이제 참여나 위탁기는 없겠죠. 근데 여러 개 기관이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만약에 개발을 하든지 외주 용역을 만약에 주게 되는 경우에는 외주 용역 처리하는 부분도 이렇게 그 아래 예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이제 기술별 비중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리스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관기관이 만약에 소프트웨어, 뭐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외주 용역은 PCB 설계나 기구 설계, UI 제작, 뭐 목업 이런 것들을 만약에 외주에서 한다 그러면 외주 용역 처리를 뭐 일정한 비율을 뭐 10%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표로 일단 수행 기관별 기술 개발 내용을 업무 분장 표를 만들어서 일단은 하시면 됩니다. 요 합이 또 기술 개발 비중의 합이 이제 100%가 나오게끔 하셔야 되고요.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비중은 50%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술개발 관리 체계에서 세부 추진 일정. 자, 세부 추진 일정은 이제 각각의 프로세스별, 각각의 수행 기관별 기관, 뭐 참여냐 주관 아니면 전체 기관별로 일단은 세부 개발 내용에 따라서 이제 일정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별로 없지만 제일 처음에 들어갈 것은 이제 계획 수립 및 자료 조사 항목을 하나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최종 보고서 작성을 한달 정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 작성 전에 공인시험 평가를 넣는 일정을 기술 개발 기간 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각각의 기관별로 이제 진행되는 일정을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혹 보면은 이제 하나의 그 기술 개발 내용을 뭐 전체 한뭐한 10달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묶어서 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 한 3개월, 4개월 단위로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이제 좀더 세분화돼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하나로 뭉치지 마시고 일단은 뭐한 두세 달 정도로 나눠서 일단은 단계를 구분해서 일단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 페이지 정도. 그리고 세부 개발 내용은 파트 2 기술 개발 내용에서 기술했던 내용하고 가급적 일치하도록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이제 일단 확인하기가 쉽고요. 일단은 나중에 보고 작성하기도 쉽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연구인력 주요 이력입니다. 요것은 이제, 전체 참여 연구원들을 다 넣는 게 아니고, 과책임자 한 명에 핵심 개발자 두명 정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기관인 경우에는, 참여 기관의 책임자 정도로 해서 일단 이렇게 쓰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인력, 나머지 참여 연구원들은 나중에 그 파트 1에 그 온라인 입력시에 입력을 거기에서 참여 연구원들은 전체 거기에서 입력하기 전산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에서는 개별 1,000명원이 5명이 들어간다 해서 5명을 다 넣는 게 아니고 과제 책임자 핵심 개발자 한 2명 정도를 넣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한 이제 그 여기에 참여 연구원으로 들어가 있는 이제 핵심 개발자나 과제 책임자가 과연 신청한 과제와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근무 부서나 이력, 그다음에 전공 분야들이 뭐 매칭이 되면 제일 좋겠죠. 현재 신청하는 과제하고 이제 관련된 업종이나 관련된 경력이 있으면 가장 평가받기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은 이제 기술과 관리 체계 중에 그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인데, 연구시설 장비 보유 구입 현황입니다. 요것은 기술 개발에 꼭 필요한 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던가, 그렇다고 해서 신규로 또 확보할 계획도 없으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 과제를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입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이 빠져 있으면 평가에 당연히 그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닥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유의하셔가지고 일단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시설 중에서 좀꼭 필수 장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가급적 다 기재하여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기자재가 거의 없죠.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뭐 각종 컴퓨터나 이런 것들도 반영을 시킬 수 있는데 그냥 데스크탑 PC라든가 뭐 모니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기재를 하게 되면은 솔직히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 기자재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명칭을 바꿔서 뭐 개발용 어떤 서버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영상 출력을 위한 디바이스 아니면 테스트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디바이스용 이렇게 해가지고 명칭을 변경하셔가지고 일단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시고 어차피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이제 공동 장비 활용 요 계획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공동 장비 활용은 이제 기존에 그 연구 개발비로 일단 구입했던 장비들을 일단 다른 기관에서 이제 쓸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가급적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항목들을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신규 확보가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인데 가급적 연구 장비는 새로 구입하는 거를 이게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는 게 쉽지 않고 3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연구시설 장비로 3천만 원을 신규로 구입한다면 연구시설 장비 도입 계획서 및뭐 기존의 장비를 딴 데서 활용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해서 서류도 제출하고 왜 필요한지 온갖 이러한 것들로 이제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입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데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임차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규 구입하지 않고 렌트라는 거지. 이게 결국은 장비를 렌트해서 하게 되면은 렌트 비용을 임차 항목에다가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과거와 달리 이제 옛날에는 그 과제를 통해서 장비 구입하고 무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 꼭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이 되시면 공동 장비 활용이나 아니면은 임차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기술 개발 이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항목은 이제 마지막 이제 나머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기술 개발 항목은 이제 기술 개발한 후에 국내에 주요 어디다 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판매처를 쭉 국내, 뭐 국외에 쭉 리스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 단가, 뭐 국내 해외 거의 같겠죠. 금액 같이 하시고, 연간 판매량 어느 정도 판매할 것인지, 그 예상 판매 기간, 예상 판매 기간은 너무 짧게 잡지 마시고 가급적 좀 길게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상 총 판매 금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실제로 이 정도 금액, 실제로 정부 출원금을 통해서 이 회사가 이 정도 매출, 관련된 매출을 이 정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판매량이나 판매 단가 부분을 이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이상 판매 기간을 뭐 2년을 3년으로 치든지 3년을 4년으로 치더라도 일단 총 판매 금액을 좀 크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처에서 이제 최종 판매될 거지를 이제 판매될 걸 쓰기도 하지만 한 가지 팁이 우리가 부품으로 만약에 저희가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품으로 납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품으로 납품하고 최종 제품을 다른 판매처에서 최종 제품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부품의 가격을 쓰시지 마시고 최종 판매처가 판매하는 판매 가격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술 개발 이제 현재 및 미래의 국내외 시장 규모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뭐 2015년 뭐 현재 그리고 예상은 한 5년 후 2020년 예상이고요. 세계 시장 규모가 현재 뭐 8조 그때 가서 10조가 되고 2020년에는 이런 식으로 국내 시장은 규모 이 정도 시장 규모와 이 정도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각종 이제 그 아까도 기술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자료나 아니면 그 각종 시장 자료 시장에서 시장 해외 시장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가지고 일단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에는 이제 이앞 위에 나와 있는 시장 규모나 시장에 대한 규모에 대한 산출 근거를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과연 이런 내용들이 과연 국내 시장에 1048억이 나오고 2020년에 1313억이 된다는 근거가 과연 어느 자료에서 뭐 한국 산업단지 공단의 이런 자료에서 이렇게 시장 규모가 나왔다는 것들을 이렇게 근거로서 같이 사업 계획서에 기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해외 시장 규모도 마찬가지로 시장 조사 전문 기관인 어떤 특정한 그 자료에서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것은 뭐 주로 현재부터 향후 5년 아니면 10년 이후에 어떤 어느 정도 시장이 성장할 것이냐 하는 거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성장성에 대한 규모나 이런 것들도 현장 평가 시에 그 판단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도 정확한 근거를 좀 따져 가지고 확인하셔 가지고 규모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외 주요 시장 경쟁사 이것은 이제 그냥 기존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경쟁사 기존에 있고 어떤 제품이고 판매 가격이 얼마고 연간 판매 같은 경우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이제 뭐 미확인이라 쓰고 대략 판단이 가능하시면 금액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가급적 원화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는 써주시고요. 여기 또 표가 또 고용 현황 및 기대 효과. 요것은 기존의 기술 개발 전년, 그러니까 올해가 만약에 2017년이죠. 그러면 2016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일단 신규 고용이 몇 명이었고 상시 고용이 몇 명이었는지 써주셔야 됩니다. 요것은 나중에 현장 평가할 때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하고 4대 보험을 가지고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향후 개발 종료, 만약 1년 차 과제다 그러면 2017년이 되겠죠. 18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신규 고용을 몇명할 것이고 상시 고용 인원이 몇 명이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을 이제 수업 분석 및 제품 포지셔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품이 자 수업 분석은 일단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가지고 이제 수업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 강점과 약점은 자사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역량을 가지고 경쟁사 대비 강점과 장점을 일단 써주시는 게 강점 부분이고요. 위크레스 쪽은 자사의 내부 경쟁사 대비 단점이 약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기회 요인이 있고 위기 요인이 있습니다. 요거는 외부 환경, 뭐 환율이 변동이든가, 뭐 중국 요새 뭐 말이 많은 이제 사드나 이런 문제에 따른 중국 진출이 어려워지는 문제, 이런 것들을 뭐 위기 상황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요새 뭐 빅데이터라든가 요새 뭐 클라우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식에서 실제로 뭐 그런 쪽의 사업 분야가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 그것도 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 가지고 있는 주로 경쟁 요소 중에서 그 외부 환경에 대해서 기회로 작용할 건지 위기 상황에 작용할 건지 하는 부분들을 각각을 기술해 주시고, 각각 이제 수업 분석에 따른 제품 포지셔닝 전략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경쟁사의 진입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예제를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시장을 이제 세그먼트를 좀더 세분화한 겁니다. 그 목표 시장을 어떻게 진출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양산된 제품들을 어떻게 시장 세분화하고 목표 시장을 타겟팅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 표로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을 이렇게 어떻게 세분할 거고 각각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기술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될수록 나중에 그 글로벌 역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러한 부분들은 그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예제가 중기청 기술 요번에 사업계획서 예제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요것은 이제 실제로 매출 부분이죠.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 개발 전년, 그 전해 우리가 막 17년도에 과제 신청하니까 16년도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제 사업화 제품, 투자 계획, 판매 계획, 뭐 비용 여러 가지 이런 고용 창출 이런 것들 항목을 기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 판매를 어떻게 할 거냐, 판매는 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각각 기술 개발 연 해당 종료 해당 연이면 만약에 올해 과제를 신청해서 1년짜리 과제다 그러면 내년이 2018년이 이제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 목표를 이제 기술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계획은 판매 계획에 대한 산출 근거를 아래와 같이 이렇게 표를 같이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일단 산출 근거를 작성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올해에 신청하기 전날, 전해에 관련된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가지고 현장 평가할 때 확인하기 때문에 처음에 있는 기술 개발 전년도 그 기술 내용은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그 잘못 쓰시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 예, 다 끝났네요. 이제 보니까. 자, 보시면 계속 올해는 이제 글로벌, 이제 특히 수출이라든가 그 기술 개발 자체보다도 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서 지원되었던 사업비를 가지고 과연 매출로 갈수 있느냐 하는 것, 그 매출로 갔을 때갈수 있는 그 실적,
실적을 일단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적을 보기 위해서 그 전에 어느 정도 이 기업이 수출이라든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일단 과거와 달리 대응 평가의 비중이 많이 낮아졌고요. 사업 계획서와 현장 평가, 그다음에 대응 평가까지도 실제로 과거에 했던 실적, 그다음에 고용 실적도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수출 역량이 과연 있는가? 그래서 수출을 하기 위한 조직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일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 인원이 있으면 수출 인원이라든가 그러면 그런 경우도 사업 계획서 내에다가 적극적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출 부서라든가 아니면 해외에 에이전트 계약이 됐든지 아니면 해외에 어떤 직접적으로 바이어 거래가 되고 있을 때 증빙할 수 있는 좀더 안전하게 계속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증빙들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에다 가급적 기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 계획서 샘플이 다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까딱하면은 그 사업 계획서 간의 그 차별화된 요소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더 세부적으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좀더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다가 가급적 차별화된 요소를 많이 좀 고민하셔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좀 부각을 시켰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 만약에 사업계획 작성하고 만약에 예산을 작성할 때 만약에 궁금하시던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은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든지 메일로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좀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나와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사업계획서하고 파트 2하고 세부 설명 자료는 중기청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타 기관은 관계가 없습니다. 중기청만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타 기관은 물론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1번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설명 자료는 이제 장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수 제한이 있는 경우는 창업 성장과지 같은 경우가 15매 이내, 그리고 구매 조건부 같은 경우는 무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 공고할 때 같이 공고되기 때문에 사업 공고에 보면 그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성장과지하고 구매 조건부 사업 같은 경우에 세부 설명 자료가 약간 다릅니다. 기존에 들어간 내용 똑같은데 그 사업에 따라서 약간 보완이 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부 설명 자료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 공고별로 다운을 받아 가지고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무조건 이제 보시면 하여튼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모든 과제는 그 공고냈던 과제에서 양식을 새로 다운 받아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해가지고 차수 여러 차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 1차에 썼던 내용을 똑같을 거다 생각하고 3차에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공고에 떴을 때 공고를 다운받아서 거기에 확인해서 분명히 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바뀌면 재사용했다는 티 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거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질문이, 그리고 이제 올해
아, 다음 강의요? 다음 강의는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요. 사업비 쪽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도 좀 워낙 좀 내용이 좀 이렇게 그렇고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그리고 그 중기청 과제 참고로 이제 사업비 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중기청 과제는 기본이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현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미래부 과제는 약간 좀 현금을 쓸 수가 있는데 대신 이제 중기청 과제에서 기존 인력을 그러니까 새로 인건비에서 현금을 쓸수 있는 게 이제 새로 사람을 채용했을 때는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현금을. 근데 현금을 쓰시려면은 방법이 단서 조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존의 업종이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기술 개발업, 그러니까 인비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식 서비스 업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인력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쓸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이제 나중에 그 평가, 그러니까 그 나중에 평가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승인을 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제조업인 경우, 그러니까 그 외의 기업 업종인 경우에는 뭐 제조업이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 인력을 현금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없기 때문에 만약에 조그만 창업기업이 우리가 만약에 업종이 제조업도 있고 무슨 소프트웨어 개발업도 있고 이런 경우라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쪽으로 포커스 해가지고 현금 인건비를 현금으로 쓸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미래부 과제 특히 IT 쪽 과제마다 이제 업종별로 이제 유리한 과제 그 부처가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부처들이 특히 이제 IT나 뭐 방송 통신 쪽 관련된 IT 업종인 경우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인 경우에는 미래부 과제도 괜찮습니다. 미래부 과제가 그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미래부 과제는 기존 인력의 인건비도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인력의 인건비도 현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건 이제 부처마다 이제 그 지침이 다르고 관리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부처별로 약간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따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